봐. 야, 침착해, 침착해. 어, 야, 바구니 하나씩 들고 침착해. 어? 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형이 사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말고 와. 골라놔야지. 아, 그래요? 어, 형, 이거. 어, 이거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아, 형, 아. 어, 형, 이거. 어, 그거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아, 형, 아니, 아니, 내가 아니, 보고 있었잖아. 야, 제가 봤어. 또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안창, 안창, 오빠 안창. 난 무조건 안창이지. 와. 업진. 와. 좋다. 와, 미쳤네. 미쳤어. 저도 안창 두 접시 했습니다. 안창 좋죠? 안창 두 접시 했습니다. 네, 안창 좋습니다. 자, 형, 두 접시. 도시. 근데 이것도 해, 이거. 어. 예스. 도시. 와. 나, 야, 밀린. 야, 누가 나 말려라. 아, 살치. 아, 자. 와. 자, 살치. 아니, 그러면 안창 하나 더 먹을게요. 안창, 안창. 안창 세 접시 됐다. 진짜 싸다. 싸다. 가자, 일단 가자. 갔다가 중간에 안 되면 또 오더라도 아, 일단 집에 갈 때 좀 사가야겠다, 야. 그러니까 이거 또 네, 그러세요. 네. 차돌박이는요? 어, 차돌? 차돌박이는요? 어, 차돌? 아, 차돌박이 무조건 한 번 대접시는 가야지. 하나는 된장찌개 하나. 네 분이서 이만큼 사는 거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와, 100만 원 안 됐어. 예. 99만 1천 원. 네. 아, 야, 니네 왜 자제를 안 하니? 형이 아, 너, 돼지들 진짜. 배팅 좀 해. 우선 피크닉 온 것 같아요, 피크닉. 아, 맞네, 까놓는 거 맞네. 자제를 못해서 큰일이다, 니네 진짜. 어떡하냐, 니네. 어? 한 6kg, 7kg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만 보면 다 눈이 돌아가. 야, 누가 나 말려라. 아, 팔씨. 아, 침착하자. 아. 밑반찬 드리겠습니다. 이거 목이버섯 절임이고요. 청포묵, 이거는 아삭이 고추 이제 된장무침이고요. 백김치랑 물김치, 양파 절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도시 안창 살치 이렇게 가면 되겠다. 좋습니다. 저희 도시부터 가시겠습니다. 고기 먹을 때는 형이랑 앉는 게 좋긴 해. 형이 다 딱 그냥 젓가락만 준비해. 네. 네, 불 넣어드릴게요. 네네네. 어우, 야, 숯도 좋다. 네, 저희 비장탄 사용하고 비장탄. 있습니다. 아. 사장님, 저희 네. 토시살부터 먹을 텐데 네. 토시살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토시살은 일단 소에서 700g 정도 나오는 고급 부위고요. 네. 토시살은 미디움 레어 정도로 구우신 후에 먼저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네. 그 후에 소금 찍어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그냥 먹고 그냥 소금 안 찍고 소금 네, 그 다음에 소금 네, 육질이 좋아가지고 아. 이거를 근데 소금을 안 찍고 처음엔 그냥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도시 지금인 것 같아요. 저희 일단 그냥 먹어보랬으니까 딱 요 정도 어, 딱 요 정도야. 미디움 레어. 가볼까? 먹어요. 와, 향이 장난 아니다. 사이즈 좋다. 오빠, 그러니까. 육향이. 향이 진짜 아요. 와. 와. 어우. 이게 숯도 좋아서 은은하게 숯향이 배니까 좋네. 이게 이 육향을 이제 느껴보라고 일단 소금 찍지 말라 하는 것 같아요. 와. 어. 와. 형 굽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 딱 미디엄 레어 감추. 와. 진짜 육향 장난 아니네. 야, 이게 씹는 맛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아주 부드러운데? 숨 넘어가는데요? 와, 형, 그치? 야들, 야들. 엄청 부드러워, 진짜. 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와. 형, 근데 소금을 살짝 해도 육향 전혀 해치지 않는데. 아니, 소금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처음에는 딱 그렇게 먹어보라고 하신 게 뭔지 알 것 같아. 이 육향만 느껴봐라, 약간. 장난 아니죠, 육향. 안창은 또 두껍게 썰어진 게 좋다. 아. 처음에 토시는 진짜, 뭐, 다른 거 뭐 안 먹고 싶으면 그냥 소금만 딱 찍어서 먹는 게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저는 약간 고추냉이파. 아, 고추냉이랑 너무 먹는 것 같아. 이번엔 소금 살짝이랑 고추냉이까지 해서. 얘가 살이 너무 야들야들해. 사장님한테 여쭤봐야죠. 어떻게 먹어요? 예, 뭐 아침 일찍 뭐 소고기 먹는 것도 괜찮네요. 아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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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이거 진짜 좋다. 아구 좋은 거야. 하루가 든든해. 광재는 말을 못하는구나. 아. 고추냉이 많이 해도 맛이, 고추냉이 맛이 1도 안 되지. 촛불의 넘버 나인을 이 가격은 진짜 본 적이 없어. 이건 인정 정도 아니야. 킹정이네, 킹정. 진짜. 킹정. 아,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다음 안창도 혼내주겠다. 저희 그리고 안창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 안창살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안창살은 이제 속 갈비 내부에 붙어있는 횡경막 부위로서 안창살도 1kg 정도밖에 안 나오는 고급 부위고요. 미디움 레어 정도로 구우신 다음에 와사비만 올려서 드셔보시면 감칠맛이 느껴지시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예. 미래. 대사가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네. 대사가 많으세요. 네. 나 드라마 대사보다 훨씬 많아. 넌 그냥 죽잖아. 넌 그냥 죽잖아. 아니 근데 형 죽는 거밖에 안 하잖아요. 맞는 거하고. 죽는 거밖에 안 하니. 얘가 지금까지 전체 통틀어도 오늘 하신 거보다 분량 적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걸 쩐정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받잖아요, 형님이. 상처는 네가 제일 많이 줘. 그러나요? 근데 대우는 그래도 병 주고 약도 주고 약간 이런. 고기가 인정. 야, 와 대박이다. 안창도 미래. 와서 고추냉이 조금 올려서 바로 안창 갑니다. 안창 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 와. 처음에 고추냉이만 하라고 그랬죠? 이제부터 난 안창이야. 이게 쫄깃쫄깃한데 빵 같아요. 빵? 쫄깃하면서? 쫄깃한데 부드러워. 쫄부. 쫄부 쫄부. 와, 씹을 때마다 그냥 육즙이 입안의 모든 향을 다 느끼고 싶다. 진짜 그냥 목구멍을 넘기기가 아깝다. 야, 너무 고소한데 안창이? 근데 희자가 말한 게 딱 맞아. 쫄깃한데 부드럽고. 진짜 안창은 금방 녹아버리니까. 아까 저 냉장고 넣었던 거 갖고 와야 될 때. 냉장고 넣었던 거 갖고 와야 될 때. 너무 많아. 그렇지. 너무 많다. 빼자. 그래, 요거는 냉장고에 맹도. 신선하게 넣어놓고 와. 니가. 니네 실수한 거 같아. 아니, 냉장고 잠시 넣어놓은 거지. 우리가. 너는 이따가. 반납하면 아니었어요. 아, 이따가 먹으면 되니까. 네. 아니면 안창만 한 팩 갖고 올까요? 안창 좋다. 우리 안창이 없어. 우리 안창 반납한 거 있죠. 안창만 한 팩. 너무너무 고소하다. 그치? 마블링이 너무 좋아. 확실히 두껍게 하니까 안창 두꺼워야 맛있잖아.
같은데. 그러면 질길 수도 있는데 너무 부드럽구만. 너무 잘게 자르지 마. 육즙 빠져갖고 그냥 크게 먹는 게 나아서 그래. 알겠습니다. 와. 쭉쭉 나오지? 응? 자. 와. 안에서 육즙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막 쭉쭉 나와. 와. 아, 참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내 꿈에 나올 것 같아. 안창. 지금 형 기분에는 육즙만 1리터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육즙이. 육즙이. 와. 업진 갈까? 업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업진은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업진은 소의 이제 양지 쪽에 있는 부분으로서 기름기가 풍부하고 마블링이 좋아가지고 미디엄 레어 정도로 구우신 다음에 쌈싸 드시면은 네, 좀 느끼함도 잡아주고 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네. 야 이거는 또 육즙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네. 그래서 쌈 싸먹으러 했구나. 그렇지. 일단 사장님이 먹으란 대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쌈은 형 무조건 마늘이. 그냥 뭐 그냥 막 살살 녹아요? 먹어봐. 약간 핫도그 같다, 핫도그. 핫도그 같잖아요. 쌈을 쌌는데도 뚫고 나와, 육즙이 다. 근데 얼마나 해? 녹는데요? 식감이 없는데, 오빠 이거? 와, 누가? 아. 내가 소고기 먹을 때 쌈 안 먹는 게 그 소고기 맛을 해치니까 안 먹는 건데 전혀 상추 사이로 막 떨고 나왔다. 그러니까 톱진이 형 거의 살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살치, 살치급이야. 근데 맛이 확 달라. 그거 그냥 먹어도? 집 나간 업진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 예. 아, 얘는 또 더 그렇네. 아침 고기야. 아고. 아침에 고기 맞아. 그래 아침에 무조건 고기지. 그럼. 아 이거 왜 껌으로 안 나오지? 업진 껌 이런 거. 업진 껌? 껌 괜찮다. 이거 나오면은 희재는 무조건 사. 무조건 저도 무조건 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껌이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삼켜버릴 것 같아요. 업주님 게으르면 안 돼요. 어 게으르면 안 돼. 계속 뒤집어요. 아 뜨거라 뜨거라. 아 뜨거라 뜨거라. 대호 진짜 보고 있으면 약간 연극 보는 것 같아. 1인극 같은 거. 여쭤볼까요? 어, 혼잣말 잘하고. 안창 금방 녹아버리니까 금방 먹어버린다. 기름지니까 쌈을 뚫고 나와야 돼. 내가 구운 거 왜 맛있노? 야 근데 쌈 싸먹으니까 확실히 느끼함이 없어요. 아, 어. 느끼함? 나는 그냥 먹는 게 맛있고. 형은 아니. 느끼함을 못 느끼잖아. 그렇죠. 조엽이는 느끼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먹는 게 맛있고 나는 생각보다 원래, 그냥 먹는 게 맛있어. 형은 풀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원래. 아니 나 오늘 풀 엄청 먹었어. 아니 나 오늘 풀 엄청 먹었어.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아 예. 다 웃었어. 나 진짜 다이어트. 다음은 뭐 먹을 거예요? 와 살치 가야 되지 않아? 살치 오케이.
사장님. 네. 살치는 어떻게 구워야 돼요? 살치는 저희 등심과 갈비 사이에 있는 제일 좋은 고급 부위고요. 살치도 레어 정도로 구우신 다음에 레어. 네, 소금만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조금 늦게 하시면 양파절임이랑 같이 드시면 감칠맛도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겉바 촉촉으로 먹어야겠다. 이거 레어니까. 와, 겉에가 조금 지방이 녹지. 와, 이건 진짜 눈 모양이네 진짜. 와, 약간. 브라질. 좋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레어니까. 아, 이 단면. 우리는 시킨 대로 딱 구워야 돼. 딱 소금. 와, 비닐의 고기? 와, 비닐의 고기? 와. 소금만 딱? 소금만 딱. 소금만 하나. 사장님 소금만 딱. 먹어야죠. 고기랑 같이. 아, 살치 아까 반납한 것 중에 살치 있어요? 결국엔 반납한 걸. 아, 그냥 그 마무리 다 주셔도 돼요. 야, 살치가 장난 아닌데? 사실 진짜 부부 같죠? 야, 이거 어디 녹냐? 와, 형이 살치 제일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이게 육즙 완전 나. 공깃밥 먼저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깃밥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 아까 그것도 시켰지? 우족탕이야? 네. 저 우족탕 하나만 줄게요. 우족탕 하나 드릴게요. 와, 이제 공깃밥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아, 큰일인데.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살치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완전 꽃이다, 꽃. 와, 살치 이후엔 딴 걸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약간 그 소걱소걱 씹히는 맛이 전혀 없고 숙성을 해서 그런지. 네, 우족탕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 우족탕은 사골 국물 베이스로 소 머릿고기랑 우족을 푹 삶아서 각종 야채와 파 등을 넣고 끓여 만드는 음식이고요. 후추랑 새우젓, 소금 간을 하신 후에 네. 고기는 양념장을 찍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 네. 드실래요? 아니요. 아, 네. 그냥 그런 거예요? 야, 진짜 우족이 들어있네? 네, 우족. 야, 우족. 우족이 들어있으니까 우족탕 아니에요? 하나 드릴까요, 이거? 아니, 아니야. 너 먹어. 아니, 너 먹어. 너 먹어요. 아니, 아니야. 너 먹어. 아니, 너 먹어. 너 먹어요. 아니,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뭘 그게. 제 눈치 없었네요. 아, 아니, 아니야. 맛이 어떤가 궁금해서. 형, 남은 차들은 다 된지에 들어가죠, 된지. 그 도가니의 그거, 응? 네, 도가니 같은 맞아요. 느낌. 이야, 아니 뭐. 차돌, 차돌. 차돌, 차돌. 차돌 할까요? 저희 선생님, 불판 좀 한번 막아주십시오. 차돌박이 판으로 갈아드릴까요? 아, 차돌박이도 판을 갈아드릴까요? 아, 네, 그렇게 구멍 뚫려있는 판 말고 철판으로 있어요. 차돌 가겠습니다. 네, 저희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요, 배 양지 부분에서 정형을 한 부위이고 살짝만 익혀서 소금이나 와사비에 같이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 네네. 두 점씩 가야겠다, 차돌. 와, 차돌박이는 진짜 실패 없지. 바로 꼽히잖아. 그렇지.
아, 자돌은 말해 뭐해. 그렇지. 그러니까 자돌박이가 진짜 실패가 없는 것 같아. 자돌박이는 진짜 어디 가도 실패 없는 것 같아. 자돌박이는 한 1kg 정도 먹죠. 아. 아니, 우린 된장죽 그런 거 말이야. 조그맣게 있으니까. 응. 깊이가 있네. 된장죽이 따로 있어? 없어요. 만들어야죠. 만드는 거죠. 어, 만들어. 바로. 저기요, 선생님. 된장찌개도. 이야, 맛있겠다. 밥을 말까요? 밥 말지. 색깔부터 틀려요. 된장이 뜨겁겠다. 뜨겁죠? 맛있어. 와. 야, 날라간다 이 편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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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도 맛있는데 고기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리조또 같아요. 된장 리조또 맛있다. 아니 이거 차돌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밥에 차돌 코팅이 됐어. 아니 와,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어. 역시 아침에 소고기네. 야, 근데 이거 누가 다 먹었어? 야, 이거 뭐. 여러분이 드신 고기는 오늘 한우는 총 7.94kg 드셨어요. 네? 7kg. 약 8kg 드셨어요.